지난 나흘 동안 경북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0여 명 더 늘어나면서 추가 확진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0시까지 코로나19에 추가 감염된 확진자는 김천 10명, 영주 3명, 안동과 포항이 각각 2명, 문경 1명 등 18명입니다. 하지만 오늘 오전에 영주 접촉자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오후에 또다시 동호회원 2명이 확정돼 나흘 동안 23명이 추가됐습니다. 안동 감염자는 성남 가족 방문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경상북도는 일상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모임 자제와 함께 개인 방역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